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건설기계 설비 기사 실기 합격 전략 설명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100% 필답형으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건설기계 설비 기사는 100%, 100 필답형으로 주관식이죠. 주관식으로 이제 해서 시험이 진행이 돼요. 이렇게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되고, 전체 문제 수는 적게 나오면 16문제 정도, 많게 나오면 1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이 안에 소문제가 두 이제 문제에서 네 이제 문제 정도까지의 소문제들이 들어가는 문제 형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대 문제, 대 문제에 이제 배점이 있죠. 소 문제에 대한 배점은 없고 대 문제에 대한 배점들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 점, 만 점으로 채점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육십 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은 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100% 필답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2020년도부터 좀 바뀌었죠. 그 전에는 필타평 50%, 그다음 작업평 50%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2020년 이후부터는 지금 100% 필타평으로 이제 변화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유형과, 그리고 이제 빈출 문제들을 좀 분석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준비를 하는 데는 주간식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그 과목은, 음? 첫 번째는 기계 설계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기계 설계학을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어, 이 기계 설계를 공부할 때는 필기 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재료육학이라는 과목, 감옥, 재료육학이라는 과목이 필수적으로 이제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계 설계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계 설계 쪽에서는 크게 12가지의 기계 요소가 있습니다. 12가지 기계 요소가 있는데, 이 12가지 기계 요소로는 이제 나사, 그리고 핀, 코터, 키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벳, 용접이 있는데, 이런 이제 4가지는 결합용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결합용 요소라고 해서 분류가 되고 그다음 축계 요소라고 해서 축, 베어링 그리고 축이음 요소, 축이음 요소에는 클러치와 어, 커플링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축계 요소라고 하는 요소가 어, 있고요. 그리고 동력 전달용 요소라고 해서 이제 마찰차 어? 그리고 이제 기어 어, 그리고 가마르기 전동 장치라고 해서 벨트. 체인, 어, 로프, 어, 로프 어, 등이 있습니다. 어, 동력 전달용 요소. 그리고 이제 운동 조정용 요소라고 해서는 어, 브레이크. 그리고 이제 플라이 휠. 레치트 어, 휠 이런 것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스프링이 있죠. 스프링. 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이제 12개 기계 요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심,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이 부분에서, 어, 거의 어70% 정도가 문제가 출제가 돼요. 70% 정도는 이제 기계 설계학, 기계 설계학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계산형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도 어 출제가 되고요. 되는데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간단간단하게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찰차다 그러면 이제 마찰차의 종류에 대해서 어? 적어라. 뭐몇개 이상 적어라. 뭐 이런 식의 예. 문제 라든가. 어? 그런 식의 이제 간단간단한 이런 서술형 문제도 이제 출제가 좀 되고 있다라고 어. 보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필기에서 공부했던 건설기계 일반 있죠. 건설기계 일반, 건설기계 일반 과목에서 다루었던 건설 기계들이 있어요. 건설기계 이 부분을 공부를 좀 해두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플랜트 배관, 플랜트 배관 쪽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플랜트 배관 쪽과 관련된 이런 이제 내용도 나옵니다. 뭐 밸브라든가 파이프, 파이프.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도 좀 출제가 되는 면이 있어서 1차 때 공부했던 이런 내용들이 좀 여러분들이 그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 1차 필기 준비하면서 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또 나올 확률이 이제 거의 100%인데, 공정관리가 출제가 돼요. 공정관리, 공정관리가 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약그30% 정도가 출제가, 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기계설계학에서 기계요소설계, 기계설계학에서 다뤄지는 이런 내용들 어, 아직까지는 지금 그 문제가 이렇게 바뀌면서 어, 깊이 있는 이런 내용들은 좀덜 나오는 편입니다. 계산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있는 이런 문제들이 좀 이제 출제가 덜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향후에 점진적으로 이제 깊이 있는 이런 계산형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얇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 어, 수업 시간에 정리해 드린 내용들 어, 일단 이제 수업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가 될수 있는 방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두 어, 시간 반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하지 않으면 계산형 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식들 잘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분류들, 나사의 분류, 뭐 핀에 대한 종류, 뭐어 키에 대한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요적인 측면에서 서술형 문제를 좀 대비를 해야지 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좀 같이 병행이 돼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공정 관리가 중요하죠. 공정 관리가 어렵게 나오면 또어좀 많이 어려운 이런 문제 유형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이런 무현, 문제들은 풀어낼 수가 있을 거 있을 겁니다. 어, 네트워크 공정 이런 거 작성하는 거, 공정도 그려내고 네트워크 칸 채워 넣고 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해주느냐가 바로 이제 합격의 자우가 된다. 합격을 좌우한다. 이렇게. 봐야지 되겠고, 거기에 이제 건설 기계 종류들, 종류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또뭐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전반적이라고 하는 건 기계 파트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또 설비 파트 쪽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다른 내용들도 이제 부분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다 챙기기는 좀 어렵고 크게 이런 분류로 해서 채워주면 60점 이상 점수를 만드는 데는 이제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하다. 자 이번에는 자 교재의 목차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나사로부터 이제 15장 건설기 일반까지 해서 15장으로 구성이 돼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에, 됩니다. 아. 자, 1장 나사부터 12장 스프링까지가 이제 기계 요소. 기계 요소 설계에 해당이 어, 되겠고 이 부분에서 이제 70%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뭐계산형 문제, 서술형 문제 등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다. 아. 자, 1장 나사 부분 중요하죠. 나사 부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뭐 나사 특히 이제 압축에서 보자면 나사책에 대한 계산형 문제 같은 것들 풀어낼 수가 있어야 이 돼요. 토크라든가 효율이 휴일이,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볼트 계산형 문제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볼트 계산형 문제 이런 것도 출제가 될 수가 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서술형 문제 에 대비하면서 나사의 종류나 너트의 종류, 볼트의 종류 이런 것들 좀봐 두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상 키핀 코터 중에서는 이제 키가 아주 중요합니다. 키 키는 무침 키라고 하는 게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무침 키 설계하는 거, 그다음에 어, 스플라인 스플라인 설계하는 거 이런 것들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키의 종류에 대한 문제 어,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정도 해서. 어, 봅니다. 핀이나 코토는 상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어, 않은 편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 그래도 이제 고득점을 좀 어, 목표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의 리베디움 중요하죠. 리베디움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리베디움에는 겹치기 리베디움도 있고 그 다음에 양쪽 덮개판 리베디움도 어, 있습니다 특히 양쪽 덮개판 리베디움보다는 겹치기 리베디움 겹치기 리베디움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뭐그 피치를 계산한다든가 또는 볼 리벳 직경을 계산한다든가 또는 어, 이음 효율을 구한다든가 이런 어, 유형의 문제들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 용, 리베디움 이런 게 중요하다 용접은 상대적으로 좀 출제될 빈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접 이음에도 뭐 필레이음도 있고, 그리고 맞대기 이음도 있습니다. 맞대기 이음보다는 필레디움이 나올 가능성이 어, 높죠. 어, 리베디움과 용접 이음 중에서 선택해서 내가 공부를 좀 하겠다라고 하면, 용접보다는 리베디움, 리베디움 쪽이 예, 중요합니다. 5장이 축인데, 축 중요하죠. 나올 가능성이 뭐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어, 있습니다. 축을 설계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위험속도를 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6장. 베어링. 역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어링. 베어링의 종류에도 또 대표적인 베어링의 종류라고 하면 슬라이딩 베어링과 롤링 베어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슬라이딩 베어링 쪽에서는 엔드저널 베어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롤링 베어링, 구름 베어링이죠. 구름 베어링에는 볼 베어링이 있고 롤러 베어링이 있는데 롤러 베어링 보다는 볼 베어링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쪽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난이,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어, 좀 변경이 되면서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7장이 이제 축이음인데 축이음 추기음 같은 경우에는 커플링과 클러치가 있습니다 커플링의 종류나 클러치의 종류를 어, 간단하게 묻는 이런 서술형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커플링보다는 클러치 쪽에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축이온 부분은 다른 이제 베어링이라든가 축이라든가 리베딤이라든가 나사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팔장이 어? 이제 마찰차 부분이에요. 마찰차의 종류에는 원통 마찰차, 원추 마찰차, 무단 변속 마찰차. 요런 것뿐만 아니라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거로는 이 혼마찰차 같은 게 나올 수가 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 문제 유형으로서 좀 어, 난이도가 있, 있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찰차도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추기음보다는 높죠. 마찰차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기어 전동 같은 경우 기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만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 역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 보통 기어는 스포 기어죠 스포 기어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 스포 기어를 좀 변형시켜 놓은 헬리컬 기어 같은 거 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웜 기어 웜 기어 같은 것도 난이도가 좀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벨 기어도 있고요 베벨 기어도 있고 바뀌기 전에는 작업형이 없어지면서 100% 필터 평으로 바뀌기 전에는 전위 기어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전위 기어 이런 것들도 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기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 공식들이 있으니까 그 기본 공식을 챙기고 또 경험적인 또그 표현식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고, 기어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0장이 이제 감마기 전동장치인데, 감마기 전동장치의 종류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벨트가 있고, 체인이 있고, 또 로프도 있습니다. 벨트와 체인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벨트의 종류라든가, 체인의 종류, 이런 것도 참고 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11장이 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의 종류에는 이제 마찰 브레이크의 종류 해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제 블록 브레이크나 밴드 브레이크가 있는데 이런 블록 브레이크나 밴드 브레이크, 뭐 계산형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종류 같은 것들 어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브레이크, 스프링도 역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프링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원통 스프링도 있고 겹판 스프링도 있고 어 원통 코일 스프링 얘기하는 거죠. 원통 코일 스프링 또 원축 코일 스프링, 이런 종류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과거에는 좀 나온 적이 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까지 스프링입니다. 이 부분에서 70% 정도 출제가 되...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사, 필수. 키, 필수. 리베디움, 필수죠. 축, 필수. 베어링, 필수가 됩니다. 마찰차도 역시 뭐,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기어 전동, 어, 가알기 전동 장치에는 벨트와 체인, 필수로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블록 브레이크, 블록 브레이크, 밴드 브레이크 이렇게 필수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스프링도 역시 필수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뭐한 문제씩만 나온다 하더라도 벌써 뭐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음, 이제 비중 있게 여기서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13장, 이제, 배관인데, 이제, 간단한 이제 계산형 문제도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 필기를 공부하면서 플랜트 배관 공부하셨던 게 있죠. 플랜트 배관. 플랜트 배관 쪽에서 공부했던 이런 내용들을 좀 복습을 좀 이렇게 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뭐, 이제 계산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만, 어, 필기 준비하듯이 플랜트 배관 내용을 정리를 좀해드리 기가좀 좀 버거운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기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공부를 하시고 어? 그다음 공정관리 필수적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공정관리 부분 정리해 드리는 그 내용과 문제풀이 잘 익혀 두셔야 될 겁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건설기 일반 건설기의 분류와 관련된 내용도 이제 정리는 좀해 드려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드렸어요. 건설 일반하고 플랜트 배관 쪽은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높냐라고 하면 건설 기계 이쪽 부분이 비중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13장, 4장, 15장 이쪽 부분은 약30% 정도 비중을 좀 두고 이쪽 부분은 70% 정도 비중을 두면서 공부를 하시도록 하시면 무난하게 이제 필기 준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 방법과 기본적인 어, 동영상, 인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기본 이론 내용을 최대한 어, 정리를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말씀드렸듯이 기계 설계 부분, 부분, 그리고 이제 공정 관리 부분, 그리고 이제 건설 기계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이론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연습 문제까지 풀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마지막에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어서 지금 유, 그,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들을 최대한 복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는 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이 어, 되고 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음, 잘 해주셔 주시는데 어, 공식 정리가 돼야지 됩니다. 공식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각그 기계 요소에 대한 각 기계 요소 그리고 건설 기계 그 다음에 배관, 이쪽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제 내용이,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 정리가 돼줘야 되겠고요.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들을 좀 해줘야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검은색 볼, 볼펜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연필로 쓰는 게 아니라 볼펜으로 작성을 해서 풀이 과정 같은 경우 문제 풀이 할때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연습할 때 여러분들 풀이 과정이 뒤죽박죽 섞이면 안 돼요. 풀이 과정이 채점을 하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끔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글씨 크기도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적당한 글씨 크기로 해서 문제지가 이제 있으면 문제지에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지가 나오면 그 아래 식과 어, 답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예, 벗어나지 않고, 이 칸을 벗어나지 않고, 어, 수평, 응? 어, 수직, 이런지, 어느 정도 줄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줄을 맞춰서 깔끔하게 정리를 좀해 주셔야 되고, 기타, 다른, 그, 어, 표시를 해 주면 안 돼요. 밑줄을 걷는다든가, 박스 아웃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이런, 어,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레포드 써, 쓰듯이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적어 주시면 되고, 소음, 시험을 볼 때는 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이라고 하죠.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을 잘 참고해서 하라는 대로 적어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도 제가 다 설명을 해 드리고 뭐 부분점수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드려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놨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어, 자격 은 취득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내용을 잘 들으시고, 마무리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질문사항 있으면 QA에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빠른 그런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또해 왔고, 그렇게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하시고 모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건설기 설비 실기 합격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